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이제 마르크스 생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가 그 뭐 이른바 이제 노동자들에겐 대단한 날이죠. 예, 노동절도 있고 제가 중국에 4월 말에 가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5월에 가면 힘들어서예요. 5월 초는 중국은 노동절이라고 해서 한참 놀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의 달이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 노니까 그때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문을 봤는데 중국이 독일에게 무슨 기념인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중국이 독일에게 보낸 선물. 마르크스상을 보냈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르크스상을 독일에게 보냈.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선물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모르겠네요. 저희 나라가 중국한테 선물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공자상을 선물하면 어떨까? 뭐 니네가 뭔데 뭐 이러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니네 나라에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정통이라고. 물론 뭐 그 표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서는 무릎을 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쨌건 지금 세계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존재를 하는데 물론 그 체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을 좀 만들어야긴 하지만 어쨌건 공산당이 독재하는 나라거든요. 오색 공기가 휘날리는 나라예요. 천안문 광장에 가면 중국 인민 만세 세계 노동자 만세인가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버젓하게 쓰여져 있고 국경절과 노동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나라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루신 저작들을 조금 읽었다가 세미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최근에는 마오를 읽어볼까 하고 있어요. 마오쩌둥. 한국에서는 많이 안 읽었고 많은 연구가 안 된 것 같은데 마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찌됐건 그 당시 있었던 동시대 세계사적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할 게 없는 뭔가를 남긴 인물인만은 확실하죠.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뭐 스탈린이건 레닌이건 혹은 그 당시 있었던 뭐 1세기의 어떤 사람들과도 근데 한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공산주의라고 해야 될지 뭐 사회주의라고 해야 될지 어찌됐건 그 새로운 이념이 중국에 들어온 순간 그것은 중국만의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막시즘 이상의 무엇으로 변했다라고.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국이 우리가 막스주의라고 했을 때 누구는 니네가 정말 공산주의자야라고 하는 누군가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특이한 어떤 무슨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오를 보면서 그런 인간의 어떤 화신? 그런 거에 화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20세기적 한쪽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한쪽은 물론 그것이 이제 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뭐 사회주의라고 하든가 아니면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든가 어떤 식의 이념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물만은 분명하고 또한 재미있는 건 그 인간이 아주 전술에 능했다는 거죠. 국민군을 맞아서 수많은 싸움을 싸웠대 물론 많이 이기지 못했죠. 하지만 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홍군이 이 공산당 홍군이 대장정을 이어가지고 중국을 전체를 지배하는 날이 오는데 근데 그러한 전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약간 이런 식의 정신과도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틈 새로운 어떤 길을 찾는 어떤 정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공산당 그 인민군들이 국민당과 정면으로 싸웠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텐데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도망가기만 했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텐데 중국의 그 엄청난 땅을 뭐 강을 몇십 개 넘고 계곡을 뭐 산을 몇십 개 넘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쪽 서안에서 쪽에 이제 연안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갖고 준이라고 하는 저 귀주성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 대장정 끝에 중국을 바꿔놓죠. 그때 마오는 뭘 발견한 걸까?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길의 어떤 틈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서는 두 가지를 일단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그 틈을 발견하는 또 다른 감각, 그리고 분명히 얻은 어떤 어딘가에는 틈이 있고 이 틈을 노리면 쪼개지고 나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양포세경도하랴. 양포세경도하랴. 족포월경도절야. 양은 훌륭하다는 뜻이죠. 근데 아주 훌륭한 걸 양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백정은 해마다 칼을 바꾼대요. 왜냐하면 가르기 때문에, 살을 가르기 때문에. 그 다음 족포, 평범한 그 소잡이는 백정은 달마다 칼을 바꾼답니다. 왜냐하면 칼이 뼈를 치기 때문에. 칼날이 금방 상해지겠죠? 칼날이 뼈를 치면. 자, 칼이 지금 포정이 든 칼도 있는데 이건 앞에도 얘기했지만 틈을 간다고 그랬어요. 살을 가르는 게 아니라 틈을. 그럼 이 칼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금신지도 19년의 소해 수천우의 이 도인 약 신발어형. 지금 저의 칼은 19년이나 썼습니다. 아, 일단은 급이 다른 거죠. 네, 보통은 1년마다 칼을 바꿀 텐데. 그리고 소해 잡은 것도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그냥 칼에 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19년 동안 수천 마리 소를 잡을 정도로 뭐 엄청 칼을 썼는데도 도인 칼날이 약 신발어형 새로 숫돌에 갈아놓은 것 마냥 날카롭습니다. 숫돌 아시나요 혹시요? 네, 아시나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제 어렸을 때 총구석에 살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 좋은 충북 청원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는데요. 이제 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수유너머라고 하는 지식인 공동체에 이제 고개를 기웃기웃거리다가 제 능력을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못 고쳐요. 제가 컴퓨터나 이쪽 전자제품들을 잘 알았고 컴퓨터를 수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공동체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은 되게 뭔가 있어요. 그거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칼을 갈 줄 알았어요. 아니 숫돌이 있는 걸 칼을 못 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숫돌에서 칼을 가는 걸 보여주자. 너는 그런 기술도 알고 있느냐라면서 별거 없는데 사실 알아보면 그런 일들이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은 숫돌 거의 안 쓰죠. 저희는 집에 아직 숫돌을 놓긴 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낫을 이렇게 숫돌에 베고 그러면 이제 아주 만지면 아주 날카롭게 갈아지는데 저는 그래갖고 어렸을 때 뭐까지 했었냐면 비 오고 나면 우산 망가지잖아요. 지금은 철사 같은 걸 했는데 옛날에는 납작하게 돼 있었던 걸 가지고 그걸 숫돌에 열심히 갈아요. 그럼 그거 갖고 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일단 숫돌에 간 것처럼 칼날이 날카롭대요. 19년이나 썼는데 이 사람이 매번 숫돌에 간 게 아닌데 칼을 바꿀 필요도 없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피절자유간 이도인자무후 이무후 입유간
저 마디에는 유간 틈이 있습니다.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 안에 있는 틈들을 이야기하겠죠. 뼈와 뼈마디, 근육과 근육, 힘줄과 근육, 뭐 살과 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틈이 있습니다. 이 도인자 무, 그런데 칼날은 두께가 없어요. 이 무후 입유관, 이 두께가 없는 칼을 가지고 그 마디의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회회호 기어유인 필유여지의 시19년 이 도인 약 신발어형. 회회호는 널찍하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 칼날을 유인 논이는데 반드시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두면 이때 유인의 유자에 주목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요유에 나왔던 유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요유에 나왔던 이 유라고 하는 태도는 마치 칼날을 논일 때처럼 무엇인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틈을 노리며 돌아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지, 여지란 말은 지금도 쓰죠.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년 동안 이 칼을 썼지만 아직도 칼날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숫돌에 갈아넣은 것 마냥 날카롭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글쎄요, 이제 저는 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칼에도 관심이 많은데 보면 그 인터넷 같은데 보면요, 가끔가다 칼을 되게 싸게 팔아요. 뭐 이렇게 대장장이가 주물한 칼, 그래서 한 10만 원 안쪽으로 엄청 좋은 칼이 있는데,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칼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19년 동안, 그렇죠? 아무리 좋은 칼도. 왜 그러냐면 칼날이 손상되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어떤 식의 이제 장자가 들려주고 싶은 우화겠죠. 사실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19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주목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19년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9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져서 둘 다 뭐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겠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고 9라고 하는 숫자도 중국 안에서는 이 어떤 전체성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중국을 뭐라고 하냐면 구주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아홉 개의 주가 있다라고 해서 뭐 전체나 혹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오래 썼으나 칼날이 여전히 날카롭다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우화가 끝납니다. 기왕 읽은 거 이 우화를 끝까지 읽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연 매지어족 오견기난위. 참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나오는 이 포정이 완벽하게 자유롭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연 비록 그러하나 매번 이 족자는 엉켜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힘줄과 살이 엉켜있는 곳에 이르면 오견기 난위,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출연위계 시위지 행위지. 출자는 원래 깜짝 놀라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계하며, 시위지 보는 것을 멈추고, 행위지 행동을 더디게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그 다음 동도심미 회견이해 여토위지. 동도 칼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미, 미는 세밀하다는 뜻이죠.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 회견 이해, 스칸이 떨어지면 마치 흙덩이가 땅에 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도이립 위지사고 요 문장을 해석 안 했네요. 제자는 칼을 놓고 서서 위지사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 다음 위지주저만지 선도이장지 그런 뒤에 주저는 뭐 우리가 오늘도 쓰죠. 주저하다 그래서 머뭇거린다는 뜻도 있는데 그러한 태도로 만지 어떤 만족스러워하며 선도의 잔지 이때 선자를 보통은 씻는다라고 풀이합니다. 칼을 씻어 칼을 닦아 장지 장자는 보관해 둔다는 뜻입니다. 칼을 보관해 둡니다. 여기까지가 포정과 문해군의 대화 가운데 포정의 말입니다. 자, 백정이 들려주는 소 잡기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야기 자체로도 재밌고 그가 해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할 만큼 풍성합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한 구절이 더 붙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문해군 왈 문해군이 말하기를 선제 좋다 훌륭하구나 오문 포정지언 내가 포정의 말을 들었고 즉 양생언 양생의 방법을 즉 얻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양생이 뭐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포정의 이야기를 통해 양생이 대체 무얼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 질문이 중요하냐면 어찌됐건 양생이라는 표현이 후대에 영향도 끼치고 여기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우화가 끝나버리거든요. 이 뒤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외발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 뒤에 가면 노담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양생주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풀이나 더 이야기 없이 양생이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렸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저는 뭐 여러 해석을 참고하고 고민도 하고 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마 소개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출판사에서 나온 장자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왕보 맞네요. 왕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사람 해석이 저도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크게 셋이 나왔었습니다. 포정이 나왔고요. 칼이 나왔고요. 소가 나왔습니다. 그쵸? 포정이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 이야기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양생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라면 저는 포정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나라고 하는 각자 자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칼은 제 손에 쥐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손에 쥐어진. 손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삶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대상들 혹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생야 유에 이지야 무에라고 했었어요.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는데 앎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건 그러면서 삶을 다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 나왔었거든요. 전생이라고 하는 포정의 말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칼을 잘 쓸까라고 하는 주제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돌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칼 좀 잘 쓴다는 사람들은 칼을 매년마다 바꾼대요. 칼을 못 쓰는 사람들은 매 달마다 칼을 바꾼대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풀이한다면 주어져 있는 삶, 이거를 뭐 생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활기라고 할까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생기건 활기라고 하는 게 이게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이게 소진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루거나 그랬을 때 만날 때 그렇게 부여할 수 있겠죠. 잘 산다는 사람들은 이 활기를 어떻게 보면 뭐 매년마다 한 번씩 소진해가며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 달마다.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보다 더 사이클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매일마다 자기를 소진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정은 다른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9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수많은 소를, 수많은 문제를, 수많은 어떤 조건들을 헤쳐나가면서도 전혀 자신의 생기를, 활기를, 활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갖고 있는 칼을 충분히 잘 쓴다고 하는 것. 저는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이 재밌어요. 문해군이 대답을 하기 전에 나오는 한 표현, 칼을 잘 보관해 둔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어떤 소중함, 어떤 도구라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생명,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포정이 어떤 식의 감각이 없다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식의 다른 지혜라고 할 텐데, 그것이 없다면 자기가 손에 있는 칼을 매번 바꾸거나 갈아버리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가 없다면, 혹은 어떤 감각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매번 자신의 생명력을, 물론 뭐 칼이 갈듯이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일은 드물겠지만 소진해가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혹은 잘못하면 삶을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소라고 하는 대상은 지금 포정이 해체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장자가 갖고 있는 입장은 정확히 틈을 논일고 틈을 발견하라고 하는 필요성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유하면 육아적인 사람들과 아주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가시밭 같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황량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삽을 들고 길을 내고 가시밭길을 잘라가면서 길을 내야 된다라고,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라도 우리가 얼만큼 삶을 소진하든지 그러할지라도 뭔가를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된다는 주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장자는 그러다가 너가 다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장자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태도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부에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던져서라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맹자가 정말 그렇죠. 나는 내 삶을 버려서라도 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살신성인, 사생취의의 윤리관이 있다면, 장자라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맹자 입장에서 보면 장자는 대단히 비겁하기도 하고 되게 무책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장자 입장에서 보면 맹자는 무모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 쥐어 있는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에 끝이 있는데, 그것이 무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턱대고 이렇게 하니, 또 더 나아가면 그것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감각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소를 잘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칼놀도 상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도 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칼 던져주면, 칼 쓰다가 잘못하면 스스로가 베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소도 망가뜨린다고요. 장자가 보기엔 이 세 가지 위험성이 다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처럼 그렇게 한때,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맹자식이 갖고 있던 그 윤리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장자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과거의 것이라는 거죠.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주나라 때
당신이 이야기하는 주왕 때 공자 시대 윤리라는 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지라고 하는 질문 없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소를 다르게 말하면 주 문왕이나 공자는 닭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돼지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런 감각 없이 손에 쥐어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을 소진하도 좋다라고 해서 해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이 우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사실 장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감각인 거죠.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문제를 대하더라도 결국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를 대하더라도 똑같이 소를 가지고 토막내더라도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없듯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감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싶은 것은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로서 분명하게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정이 지금 19년이나 썼다라고 하면서 칼날을 손에 들었지만 지금 문해군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요 여기 소의 힘줄과 힘줄 사이에 틈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기술로서 똑같이 전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각을 통해 다른 것을 대할 때 또 다른 식의 방법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일종의 가능성인 거죠. 포정에게 제자가 있다고 한들 그 틈을 그는 보여줄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신이라고 하는 특이한 감각만이 있고 그것은 목,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아무리 어떤 많은 말을 듣고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자기가 손을 직접 어떤 도구를 잡고 자기가 그것을 감각 익히기까지 손에 어떤 익히기 전까지 어떤 기술은 공연불이에요. 그 말했던 많은 말들은 저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정신이나 마음이 아니라 몸에 좀 새겨져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어화할 수 없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중국 갈 때 걱정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모르겠네요. 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15년 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15년 만에 중국말도 한 번도 안 썼다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다섯 명을 데리고 가족과 철 모르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걱정이 없... 딱 도착하는 순간 그 눈녹도 사라졌습니다. 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감각이라고 하는 게 돌아오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익혔던 감각이라고 하는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재밌게 익혔던 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책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유학생이 얼마 안 되니까 선생이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저한테 너는 오늘 수업에 오니? 왜냐면 제가 안 가면 한 두 명밖에 안 되는 수업에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런데도 말은 잘했는데 왜 말을 잘했냐면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물건 사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하면서 익혔던 뭔가가 있는 거죠. 저는 언어를 요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어를 백날 공부해봤자 언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는 그 감각을 자기가 익히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으로 배운 언어는 책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언어는 사람들의 말과 말 속에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언어에서 가장 필요한 게 감각이라고. 발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말을 쓸 때조차 정확한 발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보시면요. 정확한 발음을 안 쓰고 살아요. 네. 그리고 뭐 정확한 발음을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성우나 아나운서들. 근데 왜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성우나 아나운서들의 말을 배우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통하는 법은 감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글로 안 배웠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급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거긴 다 고유명사들 나오니까 잘 못 알아듣고. 근데 이제 그래도 감각을 익히면 어떻게 좋냐면, 상대방도 나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출발하고 나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출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완벽히는 이해하지 못하나 소통하고 있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할 때도 사실 그런데, 잘 보시면 누군가 대화할 때 100% 그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맥락을 이해하죠. 그 결이 뭔지를 대충 이해하고 흐름을 쫓아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사실 되게 중요한 건 감각이고, 이 감각은 어디 놓여 있는 감각이냐면 흐름을 쫓는 감각이거든요. 맥을 쫓는 감각이라. 포정이 소를 잡았다고 했을 때 아까 의호철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어져 있는 이 맥, 결을 따라서 칼날을 노릴렀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정은 3년 동안 익혀서 소를 부근으로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늘날 보이는 학습 방법과는 달랐을 거예요. 맨몸으로 부딪혀봤을 거고 수많은 착오도 있었을 테지만 결코 그가 뭘 그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그리지 않았을 거냐면 해부도를 그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가 해부도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해부도를 있다고 한들 그것을 자기는 참고할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부도는 똑같은 경우와 똑같은 것들을 그냥 도식화하고 그것들을 형식화한 것일 텐데, 포정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해도 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소도 매번 잡을 때마다 그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도 그렇다면서요. 장기가 있되 장기의 위치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누구는 어느 뼈가 더 길기도 하고 누구는 어디가 더 발달되기도 한 것처럼 소도 그렇겠죠. 근데 만약 그것이 마치 해부도를 그리듯이 그것을 도식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감각이 그냥 그 도식에 머물러 있는 감각이었다면, 맥을 짚는 감각이 아니라 그랬다면, 아마도 포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틈을 떼어내거나 혹은 그 틈을 논이거나 칼날을 해치지 상하지 않는 그런 생태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가보면 지도 없는 여행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도는 필요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맨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포정도 지금 3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런데 맨몸으로 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지도는 필요하긴 하되, 100% 지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장자가 극복하려고 했던 혹은 장자가 비판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에 더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방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SBS에서 촬영을 하고 갔나 봅니다. 요즘에 TV 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시는군요. 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보셨나요? 네, 골목식당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네, 여긴 작아지네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이 사람 요리를 잘하니까 뭐 요리를 잘하도록 솔루션을 주기도 하고 식당이 더 잘 되도록.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잘 보지 않아서, 어느 이제 그 식당들이나 그런 지역에 가서 연예인들이 식당하고 그걸 뭐 코칭하는 것도 역할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여기 친구들도 오고 몇 분 저희 동네 오셨잖아요. 해방촌에 그 신흥시장에 그 거의 죽어가는 시장에다가 연예인들이 식당을 차렸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집은 혹평을 받았고, 사실 혹평 받을 만해요. 왜 혹평 받을 만하냐면 제가 그 집 밥을 먹어보진 않았으나 어떤 태도인 줄 알고 있거든요. 명동에 무슨 뭘 갖고 있고 제가 그걸 너무 싫어했는데,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이거 박물관이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 와서 이렇게 전시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시장통에 있는 좁은 골목에 있는 자그마한 상들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마치 무슨 예술품이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혹평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장 통해서 횟집이 백종원에게 막 칭찬을 받았대. 엄청. 저는 TV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다음 지난 주인가 애들이랑 산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동네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시장에 어디로 들어왔는지 그 집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욕했던 식당은 다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그 한마디 했다라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건 뭘까? 물론 궁금하긴 하겠죠. 그런데 왜 그 감각을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자꾸 반복을 할까? 잘 보시면요. 아까 여행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되게 어리석게 하는 건 뭐냐면 남이 경험했던 걸 똑같이 경험하려고 하는 짓을 많이 해요. 여행 가가지고 남이 좋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스크랩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 미션 수행하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수행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아, 물론 일부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번 저도 여행하면서 느꼈는데 저도 좀 참고를 했거든요. 옛날에 칭다오를 십몇 년 전에 갔으나 그때는 정말 생각 없이 들렸었고 또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뭐 알아봤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가봤던 데는 다들 실망했어요. 한국 사람 좋다고 하는 데는. 왜 그러냐면 뭔가 기대했던 우리의 어떤 방향과 좀 안 맞았기도 한 거죠. 우리는 그 감각을 소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좀 다른 걸 경험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또 맞은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중국을 깊숙이까지 살갑게 보았을까라는 질문이 들면서 문득 돌아오면서는 가장 만족도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퉁치고 정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역에서 내려가지고 저기 가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도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있겠네? 그럼 가서 아무거나 먹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태산 올라가기 전이었는데 시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뭘 먹을까 하다가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식당들 몇 군데 있네. 작고 허름해가지고 제가 한 2000년도 초반에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우학교 애들을 데리고 중국 여행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우학교 들어보셨나요? 어디지? 용인에 있는 대안학교인데 조금 가정 형편이 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귀족형 대안학교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안희정 씨랑 같이 갔었습니다. 네, 안희정 씨 자녀들도 있고 같이 갔었어요. 네. 정치인을 처음으로 그때서 그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날 십몇 년 전입니다. 그때.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침을 제가 걔네들 데리고 훈툰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훈툰이 만둣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근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름한 그 분위기며 예를 들면 뭐랄까 좀 정신없는 분위기며 너무 싫어하고 막 뭐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걔 기분이 나쁘고 해서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더군다나 청소년 애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길바닥의 어떤 그런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 할 텐데 그런데 걱정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이슬람교 그 회족들이 하는 면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면을 이제 손으로 뽑아주거든요. 거기 가면 또 이제 제가 아는 데니까 왜냐하면 그 서북쪽에서 면을 엄청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계획도 없이 지나가다 면집에 들렸는데 그 집이 가장 좋았어요. 중국 사람들 그 먹는 어떤 먹거리나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럼 우연치 않은 마주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면 장자가 극복하려고 한 어떤 식의 태도들 그걸 앞에 이목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려고 한다고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걸 보려고만 하거든요. 그가 경험했던 걸 자꾸 반복하려고 하고 그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려고 하는 욕망이 작동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가 경험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선망했던 행위를 반복하는 건데 그 행위를 반복함을 통해서 뭔가 그가 느꼈던 감각은 사라져버리고 그 행위만 남아버리는 사태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식의 예측하지 못한 것들, 난감한 것들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사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물론 매뉴얼은 필요해요. 그러나 매뉴얼과 감각 가운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정말 더 소중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혹은 이러한 식의 사유를 읽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도 불망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참혹하고 안타깝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장자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저는 장자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 가운데 염세주의적인 어떤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부터 말씀드릴 사람들은 다 불우한 사람들이 장자 속에 등장해요. 형벌을 받아서 발이 잘린 사람들, 형벌을 받아서 몸에 죄형이 새겨진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폭력이 너무 빈번해가지고 사람들 몸에 이 드문드문 그런 형식이 새겨져 있는 시대가 장자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춘추전국시라는 시대가 주라고 하는 전통의 가치가 있었으나 이것이 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였거든요. 제자백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들이었고요. 물론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도 춘추전국과 유사하거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전도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도가 필요한 시대가 있어요. 옛날 살았던 사람들 살았대로 이렇게 쭉 사는 게. 최근에 이제 논어를 강의하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선생이잖아요, 그죠? 선생이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선생이라는 표현, 그죠? 근데 직역하면 먼저 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먼저 난 사람들. 근데 왜 먼저 난 사람이 배울 만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아마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갖고 있는 기반이 농경 문화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토착적인 농경 문화에서는 먼저 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언제 거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언제쯤 비가 오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언제 되면 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각이 누적되고 반복되어지는 생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장자가 놓여져 있는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었던 생활 방식이, 앞에 있었던 생활 양식이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게 장자의 시대고요. 한편 문명적으로 따져도 장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가 안 나와요. 어부들.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 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못 잡았다고 해서 내일도 못 잡을 거라는 전망이 없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오늘날이야 또 어망 같은 거 이게 뭐 레이더 같은 거 있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배라고 하는 그 공간은 또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렇죠. 해안가의 날씨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사시사철과는 다르잖아요.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비바람이 폭풍과 치기도 하고 폭풍과 치다가 갑자기 날이 개이기도 하고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계절 속에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생각을 해보면 장자가 이야기했던 이 신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계속 상상하게 돼요. 그거는 어떤 식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아주 신미하고도 예민하고도 예리한 감각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가 바뀐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뉴스 같은 거 좀 눈여겨보시면 바뀌는 속도가 되게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감각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제 초등학생들이랑 이제 한문 공부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한 시를 읽은 다음에 시를 좀 이렇게 옮겨 쓰는 걸 해요. 이제 그 시 표현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뭘 했냐면 202 종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뭐 친구랑 술 마셨던 내용이 있는데 뭐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내용을 이제 오원절구로 된 시를 토막을 읽고 그걸 지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내려오며 어디 갔다 온걸 해보면 시를 지어보자고 했는데
저희 꼬맹이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시를 지는데 제목이 뭐냐면 판문점에서 나오면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 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 내용은 그래요. 북한에 갔다 돌아오는데 아쉽다, 아쉽고 아쉽다 뭐 이런 내용의 시를 썼어요. 뭐 짧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해봤나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상을 한 번도 못 해보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서사도 다른 서사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이나 이런 서사가 나올 수도 있구나. 갔다가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웃나가라 가는 마음이었을까? 어땠을까? 그리고 거기 그것도 이제 TV에서 같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뭐 판문점에 요 선을 건너는 이런 것도 하면서 그때 뭔가 여러 가지 상상이 다시 되더라고요. 사회가 달라지고 정치적인 어떤 구조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상상력이 필요할 때 그 상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한 게 여전히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될 수 없는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았을 때 예리하게 발견할 수 있는 감각, 뭔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유한한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장자가 이야기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냐고 물으면 장자는 대답해 주진 않아요. 이게 감각이다라는 식이 아니라 감각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발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아서는 보이지 않고 그 감각들과는 다른 식의 태도로서 대했을 때야 비로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자가 책상 물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도리어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우화 속에 초대한 게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을 한 가지를 배워놓으면 그 배웠던 방법과 그때 닦았던 자신만의 감각을 가지고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새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경험하거나 체득했다면 그가 단순히 백정으로서의 전문가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가지고 다른 것도 익히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요즘에 교육에서 그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직업 교육을 되게 일찌감치부터 시키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그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그 직업이나 이런 걸 체험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주도적 어떤 뭐 학습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그러한 어떤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면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지금 배우는 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것을 기술자를 이야기했으나 그 기회를 어떻게 습득하면 되는지가 아니라 기능들만 습득하게 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거나 익히는 것, 다르게 말하면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여유,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반복들이 제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면에서 이런 식의 접근이 질문들이 더 유효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자가 전체가 일곱 텍스트 그 장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읽었던 오늘 다루었던 양생주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유와 재물론이 되게 많은 해석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생주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이제 인간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덕충부인가? 아니 헷갈리네요. 갑자기 덕충부 음지왕 다른 게 있는데 지금 헷갈리네. 어찌됐건 두 가지의 질문이 이제 장자를 통해서는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예고를 드리면 하나는 양생주 뒷부분에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화를 입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화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 혹은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현실이 이야기할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 이제 양생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노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노담은
노자라고도 혹은 얘기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논란이 있으나 노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자의 죽음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장자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장자가 다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하나 전생이라고 하나 장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죽음, 몸이 고통스러워지고 아파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를 앞으로는 다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에도 이야기했던 소유유나 재물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좀 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되게 구체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뒷부분 장자를 약간 실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는 막 9만리 장천을 날아오르고 그랬는데 뒤에는 뭐 이렇게 형벌도 받고 죄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다루는 해결 문제도 장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뒷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감각에서는 몇 가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구체적인 감각을 키워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후대의 이 장자의 어떤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썼으나 이런 식의 장자의 깨달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선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은 항상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환경도 계속 바뀌어진다는 게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구체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뭐냐면 추상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막 이미지를 떠올려 보거나 상상해 보거나 책을 통해서 어떤 개념에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포정의 이 우화를 그냥 곱씹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텍스트 안에서는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감각에서도 어느 정도 포정이 3년이고 19년이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것이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시간이 분명히 어느 정도 누적되면 된다라고 하는 수량적인 건 아니나 어떤 식의 경험의 누적까지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무엇을 차단하거나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라. 자꾸 뭔가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혹은 내가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거나 감각이 아까는 욕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나 뭐 때문에? 장자 말은 눈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눈을 가리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안 보려고 좀 소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식의 무엇 중에 그거를 좀 더 나아가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거나 정서를 조금 더 평정하게 한다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1차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통상적인 경험 혹은 누적되었던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것을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무협물 가운데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눈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약간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한 거죠. 뭘 가려보라고. 뭘 지워보라고. 그래서 만약 어떤 감각을 생각하신다면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속에 우리가 감각을 익혔을 때 다르게 해보는 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산을 다르게 경험하고 싶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가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올라갈 때 보지 말고 내려올 때만 봐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뭔가를 소거해봤을 때 좀 마주치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이 장자가 추구하는 알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학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알미고 이거 장자 극복하려고 하는 알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각, 관지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장자가 이야기했던
흔히 말하는 지식이겠죠. 근데 이제 장자가 뒤에도 이 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 여기서 이제 포정이 말하는 표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감각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버리되 깨우침에 대한 것들을 관점을 돌리라라고 저는 그 부분을 읽습니다. 무지, 즉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어떤 무한한 것을 대상으로 삼는 암이 아니라 또 다른 식의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의 전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알미 필요하다는 식의 서언이었던 거죠. 또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6월에 뵙겠네요. 네,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았으면 바라는데요.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또 뭔가 다려진 조건 속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